시간 있냐? 술 한잔 할 시간 있어? 어제 윤서 씨 집 앞에서 니네 형한테 주먹질했다. 니네 형도 윤서 씨한테 마음이 있다면서? 꿈가루 같은 집안이지. 무슨 그런 일이 있나 싶긴 하더라. 우리 집이 그렇다. 많이 마시는 거 아니냐? 나 네 친구 나진진한테 내가 왜 네가 안 보이면 궁금한지 좀 알아보고 싶다고 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나진진 때문에 변한 거냐고 다그치시고, 넌 반쪽은 네 아버지 자식이니까 진진이 내 꼴로 만들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 네 친구 나진진은 왜 자꾸 자기한테 그러냐고 화를 내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뭔데? 네 말 나도 헷갈려. 진진이 그 자식도 나만큼이나 단순한 놈이야. 그 자식 헷갈리고 복잡하니까 너한테 화를 내는 걸 거다. 나도 헷갈린다. 이게 대체 뭔지, 내가 왜 자꾸 이해를 신경 쓰는지. 아니, 나도 모르게 신경 쓰고 있는 내가 너무 이상해. 그래서 알아보고 싶다는데 괜히 자기를 가지고 놀려고 하냐는 식이야. 그 자식도 겁이 나는 거야, 나처럼. 나도 윤서 씨한테 겁이 났으니까. 윤서 씨가 날 사랑하는 게 믿기지 않아서 겁이 났고, 믿겨지고 나선 어떻게 해야 하나 더 겁이 나더라. 진진이 그 자식 태어나서 지금까지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정신없이 일만 하면 살아온 놈이야. 그런 놈이 너처럼 잘난 놈이 이상하게 구는데 겁이 안 나겠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 사랑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부탁되고 널 사랑한다 그럴 순 없는 거잖아. 그건 그 애를 더 우습게 만드는 거잖아. 아들이 진진이를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야? 왜? 넌 싫은 거야? 진진이를 입번호하는데 네 며느리감으론 부족하다 그거야? 며느리감? 이 회장 옆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여정란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구나. 나 진진이 내 딸처럼 생각해. 그런데? 그런 애를 내 아들이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무슨 말이야? 내 아들, 지가 그렇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 분한 게 많은 아이야. 그래서 세상과 자꾸 싸우려고 하고, 그걸 사람들은 야망이라고 하나 보더라. 내 아들 야망에 진진이가 상처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네 아들이 진심이면 넌 진진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오늘은 지가 마셨구나. 네, 좀 마셨어요. 뭐 결혼이라도 있는 거야?
들어갈게요. 결혼할 여자는 따로 있는데 마음이 자꾸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되면 술도 마시게 되고 그렇지 왜? 왠지 그래 보여서 말이야. 늦었다. 지금까지 연습한 거냐? 어. 채널을 받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나 이광석하고 술 마셨다. 추억 속으로 치킨 배달 갔다가 우연히 만났어. 쥐가 먼저 술 마시겠냐고 하더라. 피곤해서 씻고 자야겠다. 너도 나처럼 피하는 거냐? 앉아봐 자식아. 나 기운 없어. 언젠가 내가 한 말 기억하냐? 윤서 씨한테 나는 축제 같은 거라고. 난 윤서 씨가 나 좋아해 주길 바란 적 없다. 그냥 이런 사람을 알게 된 것만으로 충분히 좋고 행복하다 그랬어. 윤서 씨가 웃으면 내 마음속까지 환해지는 것 같고 슬퍼하면 내 속이 더 아린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싫지 않았어.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오래오래 이 사람 생각을 하겠구나 그랬어. 그게 전부였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너처럼 이강석 그 친구도 쑥맥인 거야. 또 우리 넷 다 마찬가지지만 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모르겠어서 괴로운데 왜 자꾸 이러냐고 화내지 마라. 진진아. 왜?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나쁠 거 없지 않냐?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는 거 느끼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닐까? 이게 뭔지 알고 싶다고 하면 같이 알아봐주면 안 되는 거냐? 그러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지면 매달리고 싶어지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유 그럼 매달려 보는 거지 뭐. 한 번 사는 인생이잖냐. 할 수 있을 때 해보는 거 나쁠 게 뭐야. 나 이제야 알 것 같다, 동아야. 네가 겁나 죽겠다고 했던 말. 그래도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을 거잖아. 진주 누나가 있으니까. 동아 자식 말이 맞는지도 몰라 언니.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을 다쳐도 그래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져도 나한텐 언니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